진짜 큰일 났어. 왜? 야, 여기 스파 있나 봐. 왜? 야, 스파이 거미 있어, 시체. 오. 오, 언니 봤어? 그럼 잠깐만. 아니, 가져가면 어떡해? 가져가도 되지 왜 안 돼? 아, 누나. 근데 누나. 가져가도 돼? 스파이가 있다고? 오, 스파이에 거미 있었다니까? 상자에? 뭐라고 써 있어? 그냥 거미라고 써 있어? 아니, 살인자한테 스파임을 증명할 수 있대. 아, 그래? 그러면은 지금 스파이가 죽은 거 아니야? 살인자한테? 그러니까 개망청하네. 근데 살인마가 스파인지 모르고 죽였나 보다. 개망청한 새끼들. 근데 그거를 누나는 지금 그걸 찾자마자 지금 우리한테 다 알려줘가지고 나였으면은 그거 진짜 개꿀잼으로 찾고서 내가 스파인 척했겠다, 멍청한 새끼. 악어 가져갔어. 악어 스파이야. 어, 누나 진짜 멍청하구나. 아니 이건 정보를 공유를 해야지. 이런 거는. 근데 수희님. 죽인다. 근데 너무. 어? 뭐지? 방금 한 명이 지나갔고 살인이 일어났는데. 설마 여기서 죽었나? 살아 있구나, 친구야. 아, 여보세요? 아. 들려요? 잠깐만. 아니, 뭐야, 큰일 났어. 어? 형 죽었어? 아. 수인님 죽었는데? 아, 뭐야? 뭐 나 말해주냐 왜? 넌 똥 먹어야 되니까 내가 살인마라서. 아, 나한테는 대답 안 해주고 중력이 개성을 하네. 우리 근데 방금 정황 포착. 형 방금 어디 있었어? 살인 일어날 때. 나 살인마를 본 거 같은데. 아니 형 근데 그러니까 살인 일어날 때 형 누구랑 있었어? 아, 아닌가? 아, 나 못 사가지고. 야 우리 중에 하얀색 허연 색깔 있냐? 없어. 아, 나 뭔가 귀. 머싸 남봉 같이 있었어 형. 아니 근데 머싸 그리고 머싸 정장이야. 머싸 아니야. 머싸 남봉 리타 그럼 세 명 그러면 핑맨 악어 너블. 아니 방금 뭐가 머싸가 지나간 거 같아 아닌가? 아니 어딘데? 머싸 어딘데? 머싸 나랑 있었어. 아니 어딘데? 조소에서 시첼라나 수임님이랑 핑맨이나 나랑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 근데 내가 왼쪽 위로 올라갔단 말이야. 근데 뭐가 하나 쓱 지나갔어. 그 전에 쓱 지나갔는데 그때 살인이 딱 일어났길래 뭐지? 그거 군부대 입구 말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쪽으로 달려갔지. 근데 시체가 있는 거야? 수능님 죽은 거지? 아, 그거 군부대 입구 말하는 거 아니야? 어, 그쪽. 그거 난데? 내가 지나갔는데? 어? 너가 지나갔다? 나랑 맞췄어. 어. 너야? 어. 너가 거기 죽었네? 근데 살 시체가 있었다며. 너브라 너 뭐 갈 때 뭐 누구 본 거 없어? 아니 뭔 소리야. 첫 번째 시체가 거기였잖아. 첫 번째 시체가 어디 있는데? 여기 군부대 입구에. 어, 나 못 봤었어.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 야, 너브라 너 너무 지랄하는데? 어? 뭔 지랄? 너가 죽였잖아, 그러면. 아, 이거 악어 연기 아니면 너브리가 살인마인 거야? 뭐야, 이거? 뭘 내가 죽여? 야, 정황상 솔직히 말해서 나 잘못했으면 내가 살인마야, 방금. 어. 아, 뭔 소리야? 나 니랑 마주치고 그냥 지나갔어. 너브라 왜 억울해해? 엥? 억울하니까. 야, 그럼 너브리가 맞지? 저 새끼는 내 살인마. 나로 살인마로 몰면 살인마. 야, 뭔 소리야? 나 너랑 마주치고 그냥 나 너랑 마주치고 그냥 지나갔다니까? 왜냐면 킬 타임이 끝났으니까. 아, 저거 만난대 와봐. 지랄마, 나 죽이게. 아, 뭐 가지마, 아고 가지마. 아, 뭐 개소리야. 아, 뭐 개소리야. 아니 왜 나를 의심해? 악어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잠깐만 보자.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어떻게 된 걸까? 아, 이거 진짜 집중해야 했는데. 어, 나 방금 뭐야? 근데 진짜로? 여보세요? 머싸야, 너. 죽었는데? 이게 아버님이 얘기를 했어. 그니까, 살인이 일어난 곳을 지나갔는데, 거기 누가 하나 지나갔대. 근데 너브리가 지나간 거야. 근데 너브리가 갑자기 지 혼자서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난 곳을 얘기를 하는 거야. 첫 번째 살인 어디세요? 나 악어 안 들려. 근데 내가 볼 때, 나 악어님 안 들려. 악어 말하고 있어? 들려. 근데 이제 들려. 그때 머싸, 리타, 남봉 이렇게 네 명이 딱 어느 정도 멀리서 보고 있었거든? 머싸, 남봉님은 아닌데, 리타님 혹시 모르겠어. 나 아니야. 뭔 소리야. 나 머싸랑 처음 살인할 때 마주보고 있었어. 리타 왜 거짓말해요? 어? 머싸야. 너 혹시 미친놈이야? 너 빡빡한 새끼, 빡빡한 새끼야. 머싸랑 안 돼. 아, 네. 형이 살인마야?
리타님은 동선상 살인이 아닐 수도 있어. 왜냐면 리타님이 진짜 회이크를 시게 줬으면 모를까. 리타님 대가리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위치였어. 잠깐만 아고야. 그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 리타님 살인마 아닌 척 이렇게 도와주려는데 어? 아니 도와주는 거야 딜 넣는 거야. 아니 리타님은 멀리 와서 솔직히 말해서 리타님은 증거가 없어. 근데 워싸가 봤다긴 했어. 내가 워싸야 너 첫 두 번째 살인 좀 전에 마지막 살인 일어났을 때 어디 있었어? 중력이랑 같이 있었어? 뭐라고? 중력이랑 같이 있었어? 아니 나 리타님은 같이 있었던 적 없는데 살인 딱 일어나고 앞으로 간데 리타님 거기서 나왔어. 첫 번째 살인 때 리타님 보긴 했는데 확실치 않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마지막 아니 내 얘기 들어봐 얘들아 마지막 살인이 일어났을 때 머싸 어디 있었냐고. 머싸 나랑 있었어. 나랑 있었어. 그 위치가 어디야? 그 탱크 앞에 그 네모반. 탱크 앞에 네모반? 탱크 앞에 네모반이면 위치는 근데 탱크 앞이긴 한데 중력형 확실히 있는지는 몰람. 개소리야 너 나랑 못 마주쳤다. 나는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 살인 때 중력이랑 머싸가 네모반에 있는 거 확인하고 바깥으로 나온 거야. 확실치 나는 난 그렇게 둘을 봤어. 잠깐만 여보세요? 너블 우리 여보세요? 나 오라는 건가 살인마님? 아니 아 저 정리 좀 하고 있었습니다. 정황상 너가 살인마인데. 아 전 살인자 누군지 알아가지고. 아니 넌데? 아 수임님 위치 너 알았잖아 확실히. 그리고 근데 아버님 나한테 배신자 하라는 건가? 이 느낌?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배신자 아버님. 해줄까? 아니 그게 아니라 좀 어? 들어볼래 내 말을? 닥쳐 살인자. 수임님이 죽었다고 확신하세요? 확신하지. 왜 확신하시죠? 죽었으니까 내 눈앞에서. 아 아버님 눈앞에서 죽였다? 그럼 살인마의 얼굴을 봤겠네? 살인자의 얼굴? 왜 그걸 확인하지? 날 죽이려고 이제? 아니지 아버님 지금 떠보네. 지금 내가 확실해서 얘기하는 건지 그냥 장난을 치는 건지.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누가 죽었는지를 몰랐는데 아버님이 순이님 죽었다고 해가지고 방금 아는 상태여가지고. 아버님 그러면은 웃긴 게 둘이 같이 있었는데 순이 죽었는데 왜 네가 살인자가 아니라고 내가 생각해야 되지? 아니 도와준다고 내가 배신자 해줄게 빅맨아. 난 살인마가 아닌데? 어? 너 살인마 아니야? 어 근데 너밖에 없는데? 왜 나밖에 없을까? 어? 어? 야 근데 내가 진짜 이상한 게 있어. 뭔데? 하나 말해줄까? 상황을 말해줄까? 너도 추리를 만약에 일반이면 추리를 해야 되니까 알려줄게. 그 예? 상자를 보고 있는데 내가 그 뭐냐 그 수인이 상자 보는데 슬쩍 봤는데 시체인 거야. 그리고 난 뒤돌아서 통화방에 들어갔지. 너랑 통화하는 방 무슨 얘기 하나? 그치? 연기를 하나 아닌가 확실하려고. 그치? 근데 상자를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수인이 아니구나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 보다가 이제 빼갈 거 내가 다 빼갔어서 그 배신자 있잖아 그거? 그 스파이? 그건 빼고 수인님도 어? 스파이검 왜 빼가? 하면서 이렇게 티격태격 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왼쪽 위로 올라갔어. 근데 누구 한 명이 딱 스쳐 지나갔거든? 근데 난 나무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었어. 근데 그때 딱 살인이 뜬 거야. 그래서 난 왼쪽 아래로 내려갔는데 진짜. 아까 내가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상자 없었던 위치에 상자가 생겼고 그 뭐냐 시체가 있더라고? 너가 방금 본 거? 왜 내가 그거 보러 가면 죽이게? 아니 난 그 미안한데 나는 그 시체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수링 누나랑 통화 중인데 갑자기 그 누나가 얘기해서 난 그때 얘기 중이었고 아버님이랑 수링님이랑 나 같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수링님이 죽었다며. 그쵸? 난 너를 의심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야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이 아래. 나 지금 뭐라고? 나 위에 올라가 있을 거야. 이 아래 시체가 있었어. 근데 그 누구 한 명이 너부리가 자기래. 근데 난 머싸인 줄 알았어. 근데 머싸는 이제 남봉님이랑 중령이랑 같이 있었고 그러면 뭐 머싸 남봉 중령은 아니겠지? 아니겠지. 그럼 너나 나 아니야? 그럼 너부리밖에 없잖아. 나는 왜 아니고 너는 왜 아닌데? 근데 여기서 잠깐 근데 너부리가 내가 스쳐 지나간 게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본인이라고 얘기할 리가 없잖아? 그럼 너부리가 아닐 가능성도 또 올라갔어? 그럼 너밖에 없네? 아 그래서 아군님은 나를 살인마라고 생각을 한다? 그치 그니까 살인마님 내가 배신자 해줄게.
네, 미안한데 하나 얘기하자면 나는 그 상황에 전혀 없었고 난 다이 누나랑 통화만 했을 뿐이에요. 통화? 여보세요? 네. 네. 나가... 뭐야, 누구 왔어 지금? 네. 네. 네, 어떤 추리를 잠깐? 하고 계시죠? 잠깐 나가주시겠어요? 아, 네. 저 추리에 MSG 더 해줄 수 있는데. 일단 끝나면 오세요. 오케이, 금방 올게요. 아버님, 알겠는데 아버님 상황은 이제 내가 이해를 했어. 근데 나는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나는 그냥 다이 누나가 내 그 통화를 잠깐 했을 뿐인데 그때 난 펼쳐진 상황인 거야. 난 거기랑 동떨어져 있었고 시체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 잠깐만, 나 스쳐 지나... 그 순익님이 배신자라는 거를 입 밖으로 꺼내가지고 너 죽인 거니? 설마? 에이... 설마요. 만약에 스파이의 존재를 없애려고? 악어가 좀 재밌게 플레이하라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너밖에 없는데? 혼자 떠들 거면 개인 방송하러 가고, 야. 개인 방송 중이긴 해. 잘 봐. 잘 봐.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진짜 죽였으면은 시체 먼저 확인하지 않았을까? 시체? 아니지, 빨리 도망가야지. 죽인 다음에 시체 확인하는 사람이 어딨어, 살인자 중에. 그렇게 대놓고... 했을 텐데. 와, 너 근데 대단하다. 나였으면, 그니까 나였으면은 그게 거기 안에 악어님이 있다는 상황에서 내가 순익님을 죽이는 위험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없지. 그것도 맞는 말이야 사실. 잠깐만. 나는 오히려 악어님이랑 순익님을 이용했겠지, 내가 살인마라면. 근데 맞잖아? 너가 살인마니까 내가 올라가는 걸 보고 죽였을 수도 있지? 신중하니까. 아니지. 야, 어쨌든 살인마는 억측이에요. 악어님 살인마예요? 나? 그걸 난가 봐. 안 되겠다. 어쨌든 잠깐 둘이 통화 좀 하고 있으십시오. 전 바빠서. 버싸야. 어둠이 어두울수록 빛은 밝아진다. 와, 이걸 이렇게 만나네. 어허, 너야? 와, 아버님, 아버님이었어요? 나야. 우리 어디서 만날까? 나 지금 누군가를 죽이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지. 우리 탱크 앞에서 만날까? 그래. 그거 교환해야지 그거. 그거? 오케이 오케이. 그거 교환할까? 와. 아니 근데 저 죽이는 거 아니죠? 무슨 소리야. 같은 팀인데. 야 근데 핑맨 내가 죽기 전에 말하지만 핑맨이 조심해라. 뭐요? 핑맨이 조심하라고. 왜? 핑맨 형 템 다 밀고 있어 지금? 어? 무슨 뭘 조심해? 굉장히 수상하거든. 나 죽인데 죽일 거야. 나 여기 어디야? 준혁형. 어둠이 어두울수록. 여기 있다. 푸른 달빛은 빛이구나? 뭐 다 암호가 달라 미친. 와 잠깐만. 저거 두 번째 배신자 암호인데 저거를 맞춰? 아니, 내가 볼 때 너블 아니면 악어거든요 형? 너블 아니면 악어? 너블 아니면 악어인데 너블이가 너무 수상하게 계속 말을 해. 야 근데 너블이가 내가 스쳐 지나간 사람이 누군지 긴가민가하고 있었는데 너블이가 잔인 자기라고 밝혔잖아. 걔가 살인마면 걔는 진짜 그냥 개빡대가리야 그냥. 아니 근데 첫 번째 살인 장소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난 어딘지도 몰랐는데. 첫 번째 살인 장소가 어디라는데? 그 군대 몰라, 자세하게 얘기하면서 막 자기 알리바이를 댔어. 그 두 번째 지역 입구 쪽. 아. 어? 야 근데 내가 진짜 귀신처럼 한 명이 지나갔거든. 내 귀신을 본 건가 뭐지? 아니 근데 형 근데 그거 너블이 아니면 핑맨형이니까. 왜냐면 네 명이 다 이렇게 딱 쳐다봤어 몇 초 뒤에. 그 순익님 위치를 핑맨이가 알고 있었어. 핑맨이 알고 있었고. 근데 너브리가 살인했을 때 남봉이 봤다던데? 뭐? 찬우형은 알리바이 있다며 남봉이. 있어. 뭔 소리야? 어떻게 확실하게 있어? 있어 확실해. 너브리야 무조건 악어 아니면 너브리야 이거. 아 너브리네 진짜로 이러면? 악어 아니 무조건 너브리라니까. 이게 그럼 상황이 무조건 딱 그거야. 아니 그럼 너브리 그냥 개빡대가리네? 뭐지? 아니 형이 대표로 그러면 그냥 너블이 죽여보면 안 돼? 상황이 너무... 너블이 형으로 몰고 있는 거 같잖아. 좋아? 아이템 조합 다 봤음? 나 그 세 번째 내가 찾았어. 나 두 번째 있어. 그게 뭐야, 세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어떻게 알아? 적혀있어. 아 그렇네? 아이템에. 어? 그래? 안 적혀있는데 난? 아이템에 나 번호로 적혀있던데? 2라고? 가짜 찾은 거 아니야? 아니야 그게 2라고 적혀있는 게 아니야. 그게 숫자야. 고마워. 어? 어? 왜 고마워? 어? 인간이잖아. 남봉님. 뭐야? 남봉님? 죽은 척하죠? 살인자인 척. 야 뭐가 온다. 뭐가 나한테 온다. 운동장 봐. 운동장 뭐야? 운동장 어딘데? 탱크 있는데.
오, 저 누구야? 줄 건 줘! 건방지게! 나뭇잎! 나에게 피치 컬러 깍치는데? 깜짝 못... 나뭇잎 부르고 열로 아래로 내려오면 알아서 따라오겠지? 남봉님 역시 눈치 있네. 아, 알잖아요. 그 비밀번호 2인 거 하나 밝혀졌으니까 때려 맞춰야지 이제. 아버님 그 저기가 중령님이 가지고 있던 게 2고 내가 지금 먹은 게 5예요.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건 알아서 이제 추리하면 돼요. 비밀번호 뭐예요? 비밀번호 입력 이거지. 어? 뭐야? 비밀번호 입력. 아버님 숫자 뭔데? 근데 이게 몇 번째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거 집단지성 발휘해가지고 그나마 좀 합리적인 숫자 추론하게. 아버님 숫자 뭐냐고. 어, 남봉님 구라 안 쳤나 보네. 아 그럼요. 열었어? 보자. 아 아버님. 어. 아버님 솔직히 말해요. 숫자 뭐예요? 말해도 돼? 네. 저 믿어요. 난 두 개 발견했으니까 합당하지 않아? 내가 갖는 게? 아, 아, 아 저 가지망 없어요. 가지망 없어. 오케이. 1, 2. 1, 2? 그럼 1, 2, 2호 아니에요? 그러니까 1, 2, 2호 쳤는데 안 됨. 그러니까 그럼 아니면 중뇌가 구라친 거 아니야? 아닌 거 같은데? 아, 잠깐만. 1, 2? 1, 2, 9, 5. 1275? 125! 125? 근데 야 이 쓰레기 새끼야! 왜? 닥쳐놓고 쓰레기 같은 놈아. 왜? 그냥 개쓰레기네 이거 완전. 왜? 닥쳐놓고 왜? 내가 손질하고 있네. 쟤 왜 저래? 왜 저래? 야 근데 남봉님 이거 빨리 맞추자. 오케이. 아 그... 네 1, 2, 5 맞거든요? 네 맞아요. 네 이거 열어드릴게요. 야 어디냐 나도 알려주라. 저 새끼 미친 척하네. 어딘데 나도 알려줘. 오 여기? 여기 그 뭐냐 그 뭐라 해야지 그 다른 곳이야. 그 입구? 통로? 그 첫 번째 살인은 하는데? 어어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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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 여기 와서 죽이게? 야 너 우리를 왜 불러? 나도 보고 싶으니까. 개소리 마. 저 새끼 살인자. 응 니가 살인자. 응 죽여버릴거임. 어? 응 니가 살인자. 아 근데 너 무기가 이상하다. 잠깐만 이거 여기 멀리 가봐. 멀리 가봐. 멀리 가봐. 야야야야. 뭐야 무슨 일이야? 아 이런건 뒤짐? 봐주시는게 어떠세요? 악어! 악어 뒤짐? 아고 아우님 이거는 근데 해야지 않나? 아고 어? 우리 아고 우리 살인마 누군지 알았어. 어? 뭐가 뭐가 뭐가? 살인마 누군지 알았어. 나한테 은신 쓰고 칼 들고 누가 따라왔거든? 근데 이제 내가 어, 뭐야? 뭐야?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방금 잘못된 방금 스킬 테스트 뭐가? 하다가 벌어진 거라. 아, 상품 아니구나. 야 무기 악어가 먹었냐? 하긴. 나는 어, 무기 악어가 먹었어. 내가 만들었다는 건 아니, 내가 어차피 내가 먹었어. 어차피 살인자인 거 살인자가 아니라는 거 밝혀진 거니까 그 뭐냐 어 상관이 없어 사실. 나는 어차피 알리바이가 이미 이거 만든 걸로 생긴 거니까. 뭐야 나 악어 이 네 명은 살인자고 내가 볼 때 오늘 살인자 두 명 아니면 찬우 형이야. 내가 먹었어. 먹어. 방금 악어가 먹. 네? 어 아니 나 스킬 테스트하다가 방금 내가 악어를 죽였는데. 어 그러면 악어가 꺼낸 템이 아니야? 악어 저거는 그거 드림용 템이야 저거. 어. 아니 옆에 어, 있는데 왜 악어가 무기를 안 먹었어? 야 이때 조심해야 돼. 국밥이. 응? 옆에 있는데 왜 악어가 무기를 안 먹었어? 악어 오늘 조연이니까.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이거 일반인들 잘 들어야 돼. 여기 시민들 다 있는 거 맞지? 살인마도 있을 거야 분명. 그죠 형? 어 뭐야? 뭐야? 와 형 개쩐다. 형이 뭐야 이거? 아 아니야. 스파이검 스파이검. 아까 아, 스파이검. 아까 이거 수님님이 얻은 건데. 스파이가 있었는데 스파이가 뒤졌어. 멍청한 살인자가 스파이를 죽인 거지. 와 진짜 어? 바로 죽인 거야. 아무리 봐도 스파이가 있었는데 스파이가 그냥 죽었어. 근데 그거를 그 있다는 사실을 순이님이 말하고 있었는데 핑맨이랑 나랑 순이님 통화하고 있었는데 순이님이 죽었어. 어. 근데 저걸 어떻게 믿어? 그걸 어떻게 믿어? 미친놈아. 이거 아니 아버지가 죽인 다음에 먹은 걸 수도 있잖아. 아니 근데 이거 너블이랑 찬영이랑 살인자 두 명이야? 아니 그럼 핑맨이잖아요, 아버님. 그러니까 아니 근데 너블이야.
핑맨 아니면 너블이야. 핑맨 아니면 너블이. 컴플렉터니까요 느낌이. 아니 이거 악어라니까 악어가 왜 뻥친다는 거는 왜 배제해 놓는 거지. 나 미쳐버리겠네. 야 여기서 사라니까, 이거? 여기서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남봉 중력 리턴은 아니 그리고 방금 남봉이랑 악어랑 같이 조합장소 있었는데 악어가 무기를 안 먹었다잖아. 왜 안 먹었겠어? 조연이라잖아. 악어가 아니, 무기를 못 먹은 거지. 악어가 아니 근데 너블이가 근데 난 이상한 게 왜냐면 통신 쓰고 칼 들고 누가 나한테 따라왔어. 근데 그거 풀고 도망갈 때 리타님이 맞아. 거기서 네가 달려가던데? 나쁜 개소리야. 뛰어간 거 봤대 리타님이. 나는 의심 쓸 줄을 몰랐어. 아 못 써. 악어라니까 진짜로. 이런 새끼가 먹은 거야. 와 너 진짜 억울한 척한다. 야 근데 모든 추리는 내가 다 하고 있었고 너는 추리한 게 없는데 왜 날 뭐라? 나는 여태까지 합리적인 추리를 계속하고 있었고 너는 한 게 없고. 네, 잘 봐. 내가 얘기할게. 내가 얘기할게. 자, 이게 합리적인 추리라는 게 자기 시점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한테도 그게 시점이 공감될 수 있게 얘기를 해 줘야 되거든. 그렇지? 맞잖아. 그래서 악어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 하나 정리하자면 살인 타임이 있었을 때 순이님이랑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궁금하거든요. 나 순이님이랑 같이 있다가 내가 올라가는 타이밍에 누가 한 명이 지나갔고 그 다음에 살인이 일어났다. 그 시체로 가니까 난 이건 정확히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사실이지. 그치. 그리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남봉, 리타, 중력은 살인 타임 때 계속 봤었고 이거 일반이 확정이거든요. 세 명이라. 남봉님 아이템 본 것도 확정이니까 시민 확정이잖아요. 그죠? 맞아. 그치. 은신 들고 근데 칼나 근데 정황상 근데 너블인 것 같은 게 은신 쓰고 따라하다가 내가 도망가니까 리타님이 가다가 봤대. 도망가는 걸, 뛰는 걸. 아 너블이를 봤대 확실히. 아니 근데 내가 난 은신을 진짜 못쓰려니까 살인마가 아니라서? 아 미치겠네. 첫 번째로 살인 첫 번째 살인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나한테 얘기했다는 게 난 좀 의심스러워. 여기서 뭐 확실한 거는 내가 봤을 때 니타님은 무조건 100% 살인자 아니거든? 그쵸? 왜냐면 아까 알리바이도 있었어. 살인 타임이 있었을 때 알리바이도 있었어. 그래서 니타님이 진짜 트롤로 잘못 본 걸 얘기하거나 너블이가 진짜인 거겠지. 아니 투명을 푸는 모습을 본 건 아니고 여기 소방차 앞에서 너브리가 혼자 이렇게 뛰어가는 걸 봤어 이렇게. 아니 내가 그래서 이 바람의 윈드 조합템으로 누구 죽이면 돼? 내가 볼 땐 남봉님 너브로 아니면 핑맨 형인 것 같아. 아니 이거 악어라니까. 아니 나는 봐봐 악어가 방금 나한테 그랬잖아. 누가 지나갔는데 살인이 일어났다. 내 시점도 똑같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그 지나간 게 나라고까지 얘기했어 악어한테. 어 그거 난데? 살인이 일어났네? 너 아니야? 그치? 난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야 역으로. 근데 내가 그때 통화방에 있을 때는 근데 첫 번째 살인 위치를 정확하게 안 게 딱 너여서 좀 아버님보단 거기에 거기에 없던 상자가 있었어. 난 그래서 여기서만 했다. 그러면... 근데 너보라 하필 근데 시체가 생기자마자 그 위치에 너가 근처에 있었다고? 아니 뭔 소리야. 내 입장에서는 너가 그 근처에 있던 걸로 본 거라니까? 근데 첫 번째 위치는 첫 번째 위치도 알고 두 번째 위치도 아는 거잖아 너는 어쨌든. 야 너블이 주변 뛰어다니고 있어. 첫 번째 알고 아니. 두 번째 아는 거지 그치? 봤으니까 너랑 마주쳤으니까 지나쳤으니까. 그러니까. 아 근데 이거 솔직히 찬우 형도 좀 그냥 걸어다니는 게 뭔가. 예, 내 입장에서는 너블이 아니면은 악어와 살인마인 게 나는 그 시점에 없었어. 근데 둘이 얘기하는 게 순이님이 죽었을 때 어쨌든 확실한 거는 둘은 거기 있었다는 얘기잖아. 근데 악어님이 무기로 실수로 남봉님을 죽였을 때 그 살렸다? 이건 살인마가 절대 있을 수가 없지 성립이. 그치. 그럼 이건 너블이지. 그쵸 너블 핑맨 중 하나인데. 아니 남봉님이 지금 정확히 얘기해줄게. 너블이는 지금 방송을 킨 나머지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개 못하고 있어. 근데 그거를 핑맨이가 지금 커버를 쳐주는 거지. 그러니까, 열심히 커버를 쳐줬는데 방금 내 알리바이가 나온 순간부터 핑맨이 그냥 나버린 거지. 이게 바로 나의 추리. 명추리. 너 아니면 쉴 수가 없어. 자 일단 제가 얼굴 보고 판단할게. 운동장으로 와봐 너블씨. 하지만 너블이 괜찮아. 넌 열심히 했어. 우리가 너무 고수일 뿐이야. 그래. 우리 워터 엘리멘탈로 처벌해줄게. 난 너무 잘하지. 난 추리를 너무 잘하지. 가게. 나 딱 두 명 죽은 순간부터 추리했다. 근데 핑맨 아니면 너블인 건 아직 변함이 없어. 난 확실하진 않아. 나도 찬양은 몰라. 나는 핑맨이도 너무 가능성이 높아서 죽이라고 하면 아직 못 죽여. 왜냐? 지금 근데 아까 전에 너블이다. 계속 중앙으로 오라매. 핑맨이 마이크 속에서 핑맨 마이크 왔어. 소리에서 여우는 치는 소리가 계속 들렸거든? 근데 남봉님 내가 계속 뛰어다녔는데 나 죽이려고 뛰어다녔던 것 같아. 이거 칼 봐봐 이거 무기 남봉이 먹었잖아. 야 남봉님 그거 알아? 왜? 너 이렇게 혼자 있네? 봐봐 쟤 아까 여우 무빙 나 쫓아온 거라니까 내가 그래서 계속 뛰었어.